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VR인데, 오늘은 썰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씻다가 문득 나는 여자가 어떻게 씻는지, 그리고 너는 남자가 어떻게 씻는지, 살짝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좀 곤란한 게그 공동 샤워 부스예요? 아니, 근데 뭐 씻는 게 그렇게 궁금하셨나봐요? 아, 그쵸. 많은 상상을 해곤 하나요? 아, 그쵸. 상상 많이 할것 같은 얼굴 아닌가요? 완전 맞아요. 그쵸. 맞고 싶어요? 때려볼래요? 맞아보실래요? 귀에. 어디를 보시는 거죠? 그건 제 고향입니다만. 기억. 아 근데 이거 왜 바닥에 비누가 있는 거야? 왜? 그치? 왜 있는 거야? 설명 좀? 비누 좀 주술게.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씻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둘이 결혼하기 전에 각자 이제 가족들이랑 살때 지금이랑 사뭇 많이 다를 거 아니야? 씻는 그 느낌이. 그때랑 지금이랑 씻는 방법? 그 환경 자체도 다르고 아예 다르지 않아요? 지금과는? 나 완전 다른데? 저는 별로 안 씻었어요. 그쵸, 그건 알아요. 아 근데 오늘 딱그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우리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김계정과 김한의 기억에 의거 모든 남자 여자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시드립니다. 그쵸. 자, 뭐야? 아, 야, 이건 뭐해? 이건 뭐해? 아니잖아. 야, 니 이상한 거 가져왔어. 무슨, 야, 그거 왜? 말고 수건으로. 방금 숨어있어. 아니, 수건으로 가린 아바타 가져오라 그랬잖아. 왜 가려줬잖아. 그거는 니 시선을 가리잖아. 아니, 봐봐, 왜? 아니, 날, 한 번만 내가 볼게, 내 캐릭터를. 될것 같냐고. 몽상이가 잘 어울리는 캐릭터 아니야? 아니,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캐릭터야. 근데 그 여자들 그런 건 들어봤지? 머리를 감을 때 앞머리만 감는다. 난 그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떻게 왜? 왜지? 야,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촤악 하면서 와 모든 게 이게 다 젖어버릴 텐데 어떡해? 아니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머리를 샤워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머리를 숙여서 하지.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지요. 숙여서. 엎드려서 감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머리를 지금 이렇게 감는다는 거야? 엎드려서? 그치.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잘 알겠어. 이젠 좀 알겠다. 아니, 샤워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고 샤워기를 손으로 들어가지고 너는 보통 이렇게 샤워기를 틀고 와 하면서 막 몸이랑 같이 벅벅벅 씻으면서 머리 씻던 걸로 몸 씻고 막 그러잖아. 그럼 머리 씻던 걸로 몸을 씻지. 그러면은 너는 뭐 그러면 완전 다르지. 야, 샤워기 두개써 막? 아수라야? 으아! 물이야! 물 이렇게 들어 두개 틀어놓고 으아! 물이야! 머리 감을 때는 샴푸를 쓰고 당연히. 몸 씻을 때는 당연히 바디워시를 쓰니까. 아 진짜? 응. 난 바디워시는 안 써. 그 비누만 써? 몸에 거품질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별로야. 내 몸에 있는 유분기를 다 뺏어가는 느낌이야, 이 물체들이. 오히려 안 닦으니까 몸에 유분기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때 미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알죠? 그 가끔씩은 밀어줘야죠. 아니 전 태어나서 때를 밀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7살 때 아빠한테 잡혀가가지고 공중 목욕탕에서 한번 세신 당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 몸에서 피가 났다고요, 피가. 그 잘못 미셨. 우리 아빠 지금 욕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밀어주셨다고? 그래, 우리 아빠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빠가 잘못 밀어가지고 피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세신을 받았다고. 아, 아빠한테 받았다. 아빠한테 5,000원 줬다 어쩔래. 아 그러면은 집에 도착했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씻으러 들어가지. 옷을 어디다 놔? 옛날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입었던 옷? 그치.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어야지. 빨래통에 넣고 그다음 내가 아니지. 그때는 뭐 엄마랑 살 때니까 빨래통에 넣고 그다음에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씻고 아 그럼 나와서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로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나 완전 맨몸이었는데? 맨몸 살이. 어? 아 진짜? 당면살이네 이거? 한국 당면이네, 한국 당면? 매끈매끈한 게 그냥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팬티는 챙겨 들어가? 나? 나는 그냥 팬티 입고 들어가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팬티를 툭탁 두 스텝에 벗으면서 들어가고 이제 여기 옆에다가 수건걸이에 무심한 듯 툭! 입었던 팬티를. 그러면 너가 다음 입을 팬티는 어떠나? 아 그것도 일단 내 어깨에 걸치고 들어오는 거지. 약간 그 수건 마냥. 그 낸시랭 고양이 같은 느낌이랄까? 고양이 한번 걸쳐봐. 이게 전데요? 뒤에 있는 남자를 걸치는 건데요? 걸쳐봐. 씻을 때 순서.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남자 여자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순서가 전부 다 씻는 기준이죠? 그쵸. 근데 남자들은 뭐몸 따로 머리 따로 씻을 데가 없어?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이 씻는. 이러고 한 시간을 있어요, 한 시간을. 그치. 뭐냐면은, 아가리. 이제, 머리 감는데 30초. 몸 닦는데 30초. 가랑이 사이 닦는데 5분.
아, 거긴 소중하니까? 아니 원래 남자란 생물은 가랑이 사이 씻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 화장실에서 단련할 때가 있었어. 물 틀어놓고, 왜냐면은 여름에도 이제 더운데 밖에서 이제 운동하면 덥잖아. 그래서 목욕할 때 그냥 목욕물 딱 틀어놓고 혀굽혀펴기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야 근데 야 남자 중에서 이렇지 않아 본 사람 없을걸? 혈구표표기를 한다고? 여기 화장실에서? 어? 이 자세도 해봤어. 아 이건 나도 해봤다. 이건 나도 해봤어. 그래서 씻을 때 순서가 뭐 많이 다른가요? 나는 샤워기를 들고 이 샤워기를 이렇게 킨 상태로 나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더라도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되기 때문에 샤워기를 들고 머리를 먼저 이렇게 엎드려서 감아요. 만약에 몸을 먼저 씻고 머리를 감으려고 엎드리다 보면은 얼굴에 물이 다 새거든. 얼굴은 안 닦나요? 아 닦겠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물이 내려오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뭐지?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 머리가 기니까, 난 머리가 기니까, 머리카락이 기니까. 샤워기를 들고 있으면은 내 머리카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비빌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샤워기가 고정돼 있으면은 머리카락 긴 사람은 이렇게 내 머리카락을 돌릴 수도 없고. 그 풍차 돌리기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힘들어 이게. 예, 풍차 돌리기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야, 너 잘하겠다. 아, 안 되나? 어, 안 돼. 샤워 시간. 샤워 시간? 어. 근데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오래 씻긴 해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그치? 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이렇게 하면. 넌 씻는 거 보면은 그냥 머리 감던 비누로 얼굴 씻고, 목 씻고 이러더라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이렇게 보다가 샴푸칠을 착착착 하잖아, 내가.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뒤로 들어가는 거지. 물 맞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물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네가 목격한 거지. 무슨 머리 감던 걸로 그거를 어? 뭐 그걸로 막 겨드랑이랑 뭐 겨드랑이 막 어? 사타구니랑 뭐 아니지 씻었어. 이제 씻고 물을 끼익끼익 잠갔어. 거울을 볼 거 아니야.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아마 여기서 좀 남자랑 여자랑 많이 갈릴 것 같거든? 깨끗해졌다? 아 그제는 더러웠고 이거 그냥 뭐 어?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 오랜만에 씻기고 나서 강아지한테 하는 말 아니야? 우리 뽀삐 깨끗해졌네. 스스로를 살짝 개화시키는. 씻고 나서 별다른 생각이 있나요? 아니 씻고 나서 자기 뽀송뽀송해진 얼굴을 전신 거울로 딱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 상쾌하다 개운하다. 이거 진짜 이거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수건을 몇 장 쓰는가? 옛날에는 한 세 장은 기본으로 썼던 것 같아. 아이 그 세탁기에 넣는 사람 누구였어? 엄마. 아이 지금은 누가 넣어? 나. 그래서 지금 몇 장 쓰죠? 지금 한 장. 이거 무슨 진짜 이거는 장모님한테 말씀 드려야 돼. 아, 낭비하긴 했는데 아니 나 축축한 수건을 그렇게 쓰기가 싫더라고. 아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부부끼리는 목욕을 같이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항상 같이 한다거나 어떤 로망이 있다거나 솔직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야 우리 같이 목욕 한번 때리자. 아 좋지 나 오랜만에 아 땀 좀 빼려고 그랬거든 이러면서 이제 목욕을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김한애가 너무 친구들끼리 아니에요? 김한애가 야, 아, 너 씻고 있어 봐봐 여기서 씻고 있을 때 나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하고 있지. 그러다가 아 뭐 오줌이 마렵든가 아, 뭐든가 하든가 해 그때서야 이제 김한애가 아 씻고 있다는 걸 눈치채요. 그럼 이제 그때 쏙 벗어가지고 발을 쓱 이렇게 발을 쓱 한번 내밀어주고 와야 하고 딱 등장한 다음에 내 소시지를 덜렁덜렁덜렁덜렁. 아 진짜 싫어. 보통 집이 그렇듯이 이 샤워기가 하나뿐이잖아요? 이거 한 번만 뿌려줘. 뿌려줄게. 아 잠깐 나 눈. 뿌려줄게. 이런 느낌이야. 되게 그 갑자기 막 피난민이 된 느낌이라서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로망적이지 않아요. 야 나 좀 하자. 나 추워. 이 상태로 안고 있으면 그건 나름대로 찝찝하거든. 안 씻은 상태로? 이게 로망이 아니고 찝찝해 그냥. 이 내가 나한테 닿고 있는 상대방의 물기가 땀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어. 출처를 알 수가 없어. 찝찝하셨다? 많이. 아 예. 그 얼마나 찝찝하셨던 거죠? 이만큼. 오늘 남자와 여자의 샤워할 때 차이점 하나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 김계정은 사타구니를 5분간 씻는다. 그리고 김한혜는 지가 빨래 안 할 때는 3장을 썼다가 지가 빨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장을 쓴다. 장모님은 이거를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 샤워가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차라리 공중 목욕탕을 한번 남녀 차이점을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샤워 끝? 지금부터 하러 가야죠. 지금 일 끝났는데. 여기서 뵐까요? 이런
이런 새끼 꼭 있었어요. 이런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아. 여러분 모두 유바.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